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저희가 처음으로 먹방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 원래 먹방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뭐, 많이 맛있게? 아, 그렇죠. 저희들이 오늘 먹어볼 음식은 크랩 케이크입니다. 네. 네.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다 많이 아실 음식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21일, 5월 21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오찬 겸 단독회담에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대접했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나왔는데 그 이제 티 테이블 같은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두 분이 이렇게 딱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양쪽에 크랩 케이크를 하나씩 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가 총리라고 이제 일본 총리가 왔을 때는 햄버거를 놓고 기다란 테이블 양쪽 끝에 이렇게 앉아서 좀 멀게 앉아가지고 먹었던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다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랩 케이크 도대체 뭐냐? 이래서 한국 신문들이 크랩 케이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그랬길래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이 크랩 케이크를 직접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맛도 소개해드리고 크랩 케이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먹어볼까요, 우선? 그럴까요? 먹고 우리가 맛을 전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가끔 먹었어요. 그쵸. 굳이 오더해서 먹진 않고. 맞아요. 뭘 뭐, 누가 오더해서 먹고. 행사가 있으면 거기 항상 그 있어서. 저희는 오늘 그냥 냉동을 사다가 집에서 한번 구워봤어요. 어떡해요? 짜네요 역시. 짜다. 크랩 케이크는 짜요. 어디서 먹어도. 맛있네요 근데. 괜찮네요. 아니 근데 다르네요 레스토랑하고 많이. 아 냉동식품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건 이것보다 조금 더 바삭하고 수분이 없죠. 맞아요. 더 이렇게 잘 맛있네. 딱 뜨겁게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서 이제 크랩 케이크가 한국에는 없는 음식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크랩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 크랩과 케이크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하고. 근데 이게 미국 식당들에 가면 보통 다 에피타이저 메뉴에 이 크랩 케이크 있어요. 그게 사실 에피타이저야. 그리고 다이너라고 해서 미국은 거의 24시간 거의 24시간 하죠.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식당들 이렇게 뭐 이렇게 소파 같은 걸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놓고 왜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다이너인데 거기에서도 인기 메뉴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할 때 이 크랩 케이크가 나왔다 그래서 왜 에피타이저를 에피타이저를 한 개만 줬어요. 그리고요? 네, 딱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먹고.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냉동이라 모양이 이렇지만 여기 막 뭐 풀도 올라가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레스토랑 올라가고. 가서 먹으면 이게 동그란데 이렇게 좀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원통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높이? 그래서 원통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모양은 이쁘죠. 그리고 이제 장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드신 것도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만 줬어요? 네. 하나 달랑 이렇게 가운데 접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아니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가 총리의 햄버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햄버거는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피타이저잖아.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들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가 나왔대. 이렇게 유명한 음식 아니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가서 그 에피타이저로 크랩 케이크를 그렇게 많이들 먹진 않아요, 또. 뭐 드세요? 보통 에피타이저? 나는 칼라마리를 먹거나 아니면 보통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뭐 시푸드 샐러드 같은 거 좀 상큼한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에피타이저로 하지 크랩 케이크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크랩 케이크가 크랩 맛이 안 나. 네. 크랩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약간 빈대떡 묽게 해서 부친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 한국 언론들은 이걸 어묵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게살에 빵가루, 마요네즈, 머스타드, 계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볶거나 굽거나 뭐 튀겨서 요리한다. 이제 저희는 오늘 구웠거든요. 반죽 같은 거에. 근데 이제 이거가 뭐 꽃게를 넣어서 메릴랜드에서 하는데 여기 있는 미국은 꽃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꽃게랑 비슷하게 생긴 파란색 게가 있을 뿐이지. 블루크랩. 그렇죠. 그 블루크랩 크랩이라고 하나 그거를.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꽃게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미국 분들 게장도 만들어 드시고 하거든요. 그걸 다 그 블루크랩으로 다 해요. 그걸 가지고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이 많진 않지. 그게. 그렇죠. 이게 크랩 케이크라는 용어가 1930년대에 요리사 크로스비 게이지라는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책에 볼티모어 크랩 케이크라는 레시피를 선보이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래요. 1930년대. 네. 그래서 이제 케이크 모양이니까 아마 그런 모양에 이제 크랩이 들어갔으니까 크랩 케이크라는 말을 썼겠죠. 그래서 오늘 했는데 맛은 어떻게? 그러니까 빈대떡 같아. 우리도 왜 빈대떡 라이스 케이크? 아 그건 떡이라고 떡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좀 찐득해요. 이거는 근데 직접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이게 바삭바삭하게 잘려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거는 보니까 이 내용물들을 거의 가루를 내서 이렇게 반죽하듯이 했는데 식당 가서 먹으면 이런 재료들이 안에 이렇게 재료들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막걸리 먹고 싶다. 아시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걸 드셨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스카 총리 햄버거 나왔을 때도 스카 총리는 햄버거인가 봐요.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지금 맛 뭐 같냐면 새우깡 같아. 해물 맛이 나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게 맛이 나지 않는데 살짝 비린 맛이 있어서 새우깡 씹는 맛. 아마 게가 들어있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근데 굉장히 좀 짜요. 어디서 먹든 아니 어디서 먹든 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해물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엄청 게도 좋아요. 좋아하고 여기 왜 게살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나도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그래가지고 좀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마치 정말 각국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김치전 하나 준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약간 그렇잖아. 빈대떡 하나 올려놓은 이렇게 조그만 느낌. 거 녹두 빈대떡 같은 거 요 조그만 거 하나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먹고 싶으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식 만찬을 못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음식이 다양해요 있잖아. 굳이 차라리 랍스터 롤을 줬으면 난 또 좋았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해산물을 신경 썼는 거라면 요즘 문어도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크랩 케이크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미국 식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크랩 케이크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아, 꼭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 배불러 에피타이저로 먹기에는 저는 그래서 또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다 드셨어요. 왜 안 드세요? 네? 아 저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먹방이야 이거요. 다 먹어야지. 무슨 고문 같은데. 맛있는데? 맛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좀 장식도 하고 좀 이쁘게 놓긴 했었어야 되는데. 먹기 싫구나.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뉴스에 좀 많이 나갔길래 크랩 케이크라는 거. 어떤 건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마저 드세요. 먹는 걸로 계속. 다 먹어야 돼.